네, 이번에 출품하는 제품은 1970년도 중반경 그 유럽, 그러니까 독일에서 생산한 크리스탈 화병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선 일본 호야 크리스탈 같은 경우나 그 여타 국가에서 생산된 크리스탈은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현재 사이즈가 보면은 주둥이 지름이 8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2cm, 그리고 두께가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하게 깨지거나 흠집난 것도 없습니다. 유리 크리스탈이나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거 노출된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긁힌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바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도 보시면은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먼지 좀 묻었던 건 제가 다 닦았고요. 보내드릴 때 아주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에서 판매 유무나 가격 같은 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판매됐는지 혹은 아직 재고가 있는지 이런 거 가격이나 이런 걸 체크하시려면은 네이버에서 운산 TNC 그러니까 채널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은 예배는 좀 집에서 봐. 씨발 장사 안 돼가지고 내가 유튜브까지 해야 되나? 왜 씨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지 말라면은 조용히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야지. 씨발년들아 왜 돌아다니면서 온천지 그냥 병을 나옮겨가지고 씨발 내 이 나이에 지금 스마트폰 들고 이게 뭔 지랄이냐고. 이 씨발할 것들아 쫙 그냥 앞으로 가게에 그동안은 오면은 내가 씨발 그 성경들로 들어오면 시주라도 시주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줬는데 이제는 들어오면 그냥 염산을 확 뿌려버릴 거야 씨발년들 전부 다.